이거 저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이게 제일 잘 나간다. 여러분 따라봐. 아 마늘쫑? 마늘쫑. 마늘쫑 이게 제일 요즘 잘 나간대요. 요즘에 제일 그게 핫한 거라서. 마늘쫑 보통 우리 식으로 많이 먹는데. 네. 아 맛있겠다. 다 먹었다. 마늘쫑도. 나는 마늘쫑 맛있네요. 매콤해서 향이 양지하고 아주 잘 어울려. 세게 올 것 같다가 딱 거기 멈추고. 응응. 아 처음 봐. 전 정말 오이 삐끗. 하나 드셔보세요. 한국에 여러 가지 뭐 김치 종류가 있다면 외국 서양식에서는 피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엄마 이거 완전 쎄. 아, 이게 익힌 게 아니구나. 익힌 게 아니고 그대로. 생호박이야. 이게 조금 며칠 더 가면 이제 부드럽게. 아, 전혀 예상밖의 맛인데요? 예, 예상밖이죠. 그러니까 호박인데 사각사각해. 단호박인데 단맛이 나? 살짝, 살짝 단호박 맛이 나는데 색깔이랑 되게 아니, 우리가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 제가 자랑할 만한 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예요? 뭐냐 오인 줄 알았는데. 뭔지 맞춰봐요. 무슨 팔꿈치 같은 바지. 생긴. 바지 아니에요? 대댕. 개불 아니 개불? 땡. 뭐지? 예? 뭐가 이렇게 부풀었지? 그니까. 밑에는 여기 막 다 썩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주름살 아니야? 오이 오이? 아 오이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아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 옥수수? 가지? 아니에요. 가지 비슷하죠. 양파. 아니야 땡! 오빠 이거 봐! 나 이거 보고 있는데 보고 너무 잘만 성게? 가지랑 비슷하잖아요. 성게 마. 너 뜻은 알아? 성게? 저렇게 생긴 노란 거 아니에요? 성게 알? 성게 알이 노란 거 아니에요? 성게는 빨간 거 아니야? 아니 성게 자체가 까면 빨갛잖아요. 밖에는 검은데. 아니야 못 맞추는구나. 아, 이거 보고 맞추게 보고 맞출게. 뭐지? 자 보고 잠깐만. 어? 네. 이거 오이가 아니라고? 보물 다루듯이 들어. 이게 오이가 아니라고? 어 아니 오이가 들어 있어요. 이게 뭐야? 어 어 이거 그거잖아요. 유부인가? 아니 유부? 어 유부 비슷할 수 있어. 비슷하잖아요 오빠. 생긴 게 비슷하지. 아...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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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이다 오뎅! 어묵 어묵! 어묵하고 아주 비슷해 먹어보면. 뭐지? 뭐야? 어묵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채소죠? 네. 채소예요? 먹어보자. 먹고도 모르면 우리 이제 우리 모르가 모르는 거야, 그치? 아 예쁘게 이게 딱 그 담아져 있네. 네. 뭐 아삭거린다. 맛있다. 근데 뭐지? 그래서? 네. 이거 먹었어 이거? 먹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뭐 이게 오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죠. 잠깐 딱 보면 핫바 같은. 뭔지 모르겠죠. 정답은 새송이 버섯입니다. 새송이 버섯. 아 진짜요? 네 버섯입니다. 아, 버섯이 이게. 버섯을 집에서 기름에 한번 튀기세요. 겉을. 그런 다음에 쭉 짜서 이 가운데 구멍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뚝 넣으면 구멍이 나요. 진짜. 거기다가 오이하고 뭐 고추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피클을 담으면 아니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너무 맛있어. 와 버섯이었어? 버섯이었어요. 정말 삐 있어가지고 세상에 버섯이라 생각도 못했네. 오묵인 줄 알았어. 간이 그리고 또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아직 일단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네. 이렇게 제가 쭉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비벼먹고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비빌 게 있나? 오늘 걱정해. 오늘 재료가 비빌 게 없어. 특별히 이번 건 이제 강호동 씨를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죠. 태국에 돼지고기 볶음 요리가 하나 있는데 그냥 고 돼지고기하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매콤하면서 밥하고 먹는 제가 밥도둑. 저한테 밥도둑. 그래서 아 그래 네. 태국 비빔대로 드시죠. 아 이거는 형 차도 되는 거예요? 차갑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매주 있어요. 우와 진짜로 맛있잖아. 싸서 또 싸서 그것도 싸서 먹는 거야. 아 그래 이거 태국에서 가면 내 눈에 센데 이거. 아 세지 않아? 세지 않아? 그 자체 이거 볶음밥에 이렇게 얹혀 먹잖아. 태국 볶음밥에. 차요? 괜찮아? 맛있다. 아 그냥. 이렇게 아로로 된 걸 별로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데. 아, 예.
그냥 흰 밥에 그냥 싹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비빔인데 비빔. 그냥 죽.